아, 서울에서 6시간 일하기, 강릉에서 8시간 일하기. 강릉에서 8시간 아, 일하기를 강릉에서 할것 8시간 같아요. 일하기. 나는 강릉이 더 좋은 것 같아. 저희 둘다 서울이 고향이어서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동해에서 한 4년 정도 살고 지금 이곳 강릉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해 올때 모아두었던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중 한 600만 원 정도를 단독주택 보증금으로 썼고, 600에 30만 원. 24평 주택이었고요. 나머지 4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숙소도 같이 했었는데, 집을 조금 꾸미는 비용? 이런 것들로 다 썼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었던 일은 북바인딩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작업실을 만약에 낸다고 하면 그 서울에서 작업실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집값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모님께서는 한번 도시를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너무 그 느릿한 속도도 그렇고, 아니면 집값에 적응하기 어렵기도 그렇고,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도망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제 모습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막 서울을 완전히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되게 크게 가지고 떠난 건 아닌데, 어딘가에서 산다면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볍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평화롭게 살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 그게 그때 당시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서울에 뭔가 빠른 속도? 숨구멍이 없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교에도 사람이 항상 많고, 이런 게 저한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다 꾸미고 다니면 나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의 행태에 저도 많이 영향을 받는 도시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었고, 서울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못 누려서 오히려 서울이 좀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저희가 서울에서 어떤 뭐 커리어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들이라서 어디서든 살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왔던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서울이 저희를 붙잡고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떠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일단은 저축을 아예 못 했었고, 근데 저희가 뭐 돈이 많아서 여기 온건 아니고, 처음 올 때도 정말 조금밖에 못 벌었는데 그냥 우리 생활비 정도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거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북바인딩은 저희가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손기술인데요. 손으로 만드는 노트인데요. 내 기분이 이 노트의 모습에 반영이 된다는 게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당연히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먹고 살기는 당연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의 영역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이라는 게 그렇듯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온라인 클래스로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엄청 많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클래스를 소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일하는 노동에 비해서 수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통로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좀 여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 4시간 일을 안 하려고 한건 아니고, 4시간 일을 할 만큼 일이 안 들어왔어요. 일단 일이 안 들어왔던 게더큰것 같고, 지금은 더 많이 들어왔는데도 좀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다른 좋아하는 일도 해봤는데 그 일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해서 싫어하게 된 적이 몇번 있었어요. 근데 약간 좋아하는 일 결국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놓쳐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바인딩을 할 때는 약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너무 소중하게 만났는데 이 소중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좋아하는 일이 싫어지지 않도록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힘들지 않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고 계속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노력의 일종인 것 같아요. 최소한의 돈은 벌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었고, 많이 벌고자 하는 목표가 없었기도 했고. 저희는 뭔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기보단
그냥 삶을 좀 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온 거여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동해에서 이제 처음 얻은 집이 24평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집을 누리고 즐기는 시간보다 관리하고 쓰는데 드는 체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작은 집에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8평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24평에서 8평으로 줄였을 때 너무 만족스러웠던 경험이어가지고 지금은 9평 투룸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 집이 작으면 이렇게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 없구나. 정말 그런 유지하는 에너지가 정말 들지 않아서 더 바깥으로 놀러 다닐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4평짜리에 꽉 차있던 짐을 8평으로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짐을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몽땅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하게 되었고 그 삶이 너무 저희에게 만족스러움을 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부터는 짐을 많이 늘리지 않고 계속 비우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옷은 한 20벌에서 한 30벌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조금 가지다 보니까 옷을 고르는 데 시간이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줄어든 편이고 미니멀 라이프의 장점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들이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동해를 택한 이유요? 동해를 택한 이유는 나쁠 이유가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뭐 되게 다양한 곳을 비교하고 동해를 딱 선택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처음으로 동해를 여행을 해본 거였어요. 되게 조용하고 느린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걷는 속도도 되게 매우 느린 편이었어가지고 우리가 걸을 때 다른 사람한테 치이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느리다는 거요? 저는 근데 가장 크게는 버스인 것 같아요. 버스가 이제 어쨌든 서울에서는 계속 시간표를 보여주잖아요. 언제 오는지. 그런 거에 시간이 좀 더 사람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꼭 그거 타지 않아도 되는데 좀 더 뛰어서 그거 타게 되고 이렇게 내 속도도 빨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좀 더 느려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일단 서울보다 동해나 강릉에서 지방에서 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희만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을 별로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아요. 사실 관계로부터 도망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살면은 너무 연락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뭔가 재촉 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 느린 삶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일상에서 여백의 시간이 좀 더 생기는 거? 여백의 시간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서울의 장점은 뭔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경험해보고 싶은 거가 있으면 되게 많이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주는 것 같긴 해서 또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 가장 트렌디한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울에서의 그런 자원이 되게 부럽기도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바로 집 5분 거리가 바다여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산책을 했거든요, 바다를. 서울에 있어도 물론 주변에 산도 많지만 조금 더 일상적으로 좀 거리 두기가 잘 되는 자연을 누리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길 찾는 걸 워낙 좋아하고 걷기 좋은 길 찾는 걸 이런 거 워낙 좋아하는데 동해에서는 걷고 싶은 길을 다 걸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며들듯이 자연 속에 있는 삶이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치열하게 도시 생활을 하다가 잠깐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자연에서 편하게 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속도가 맞는 도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릉이 꼭 좋다, 뭐 자연이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속도가 되게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에게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뭔가 되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그런 거에서 활기를 느끼고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좀 힘들고 지치고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사람이어서 여기에 왔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되게 좋네? 느린 삶이 나랑 맞구나. 다른 사람들은 너 금방 서울에 돌아오게 될 거다. 뭐
도망치는 거다, 심심할 거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 심심함이 좋구나 라는 거를 저는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서울적인 관점에서 보면 게으르거나 아니면 좀 뒤처지고 야망 없이 살고 욕심 없이 좀 나쁜 의미에서 욕심 없이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촌스럽게 좀 느리고 뒤처지는 것도 자기가 만족한다면 괜찮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저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집이 지금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큰 비중인 집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안 써도 괜찮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많이 노력해서 벌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남는 시간에 조금 더 자연을 누리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놀러 다닐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게 있고 얻는 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뭐 보장 근데 대신에 저희는 좀 더 순간순간의 그런 편안함과 순간순간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거고 그걸 좀 더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곳을 결정할 때 뭐 내가 태어난 곳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학교를 거기서 다녔거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어디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많이 결정되는 편인데 내가 만족스러운 곳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곳에서 살면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서 살았을 때는 그냥 살았지만 다른 곳에 살아보니까 더 괜찮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나한테 좀 더 맞는 나하고 좀 코드가 잘 통하는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던 곳을 벗어나보는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가봤을 때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험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벗어나 봤을 때 내가 있는 곳이 더 소중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뿌리박고 내리는 삶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좋은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곳에서 살아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